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뭔가 되게 유튜브 분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제가 천식 때문에 병원에 좀 입원하느라고 유튜브 업로드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녹화분이 되게 좀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5일 만에 먹방이죠. 제가 너무나도 병원에 입원했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던 게 국물 닭발이어가지고 오늘은 막 너무 막그 도끼 먹방인데 막 이렇게 근사하게 안 차리고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시켰어요.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엽기 떡볶이에 닭발, 국물 닭발. 암튼, 근데 또 흰옷이네. 암튼 잘 먹겠습니다. 매운 거 먹어도 되죠. 천식은 호흡기 쪽인데. 내가 뭐 장염 걸렸던 게 아니잖아. 매운 거 먹어도 돼. 개 맛있다. 이게 뼈가 너무 부드러워서 송송송송송송 막 나온다. 지 혼자 이거 봐. 이게 뼈 마디마디가 부드러워가지고 닭발 너무 먹고 싶었거든. 근데 뱉는 것좀 더러워 보이나요? 이게 뼈 있는 닭발 같은 거 먹어. 매워. 와, 매운 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와, 일단 한입 먹었다고. 맛있어. 이거 안에 비친다? 안에 이거 팔쪽 안에 비친다? 이게 통이 넓어가지고. 살 빠졌어요. 뭐야. 제가 입원하기 전에 몸무게가 43kg였는데, 42, 43kg 이랬거든요. 근데 이 바지가, 내가 지금 입은 이 바지가 잘안 보이지만, 이게 25인데 되게 커. 이게 25야. 살 많이 빠졌어. 어머나. 머리 많이 길었죠? 여러분들 어떻게 뭐 아까 전에 했었던 홍대 방송은 좀 재밌게 봤어요? 아, 매워. 진짜 맵다. 재밌었다요? 한신닭발이랑 엽떡닭발이랑 뭐가 더 맛있냐고? 엽떡닭발이 맛있어요. 한신포차 술집 닭발 거기 진짜 맛있는데, 엽기떡볶이 국물닭발 진짜 개맛있어요. 요게. 맛있다. 국물 닭발 너무 먹고 싶었거든.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존나 맛있다. 닭발 너무 먹고 싶었어. 병원에 있으면서 닭발, 닭발. 맛있어요. 와, 이거 그냥 입에다가 넣자마자 그냥 살이랑 뼈랑 지들이 알아서 발라주네. 응?
먹는다고 정신 빠졌네 쯧쯧 답해줄 생각을 안 했는데 먹방이 그렇지만 먹는 건데 처먹느라 대답을 안 해준대 쯧쯧 좀 말인다 난리야 먹방이 원래 먹는 건데 나 오랜만에 병원 퇴원하고 나서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먹는 첫 맛있는 거니까 건들지 마. 나 진짜 먹고 싶거든? 닭발? 국물 닭발 진짜 먹고 싶은데 건들지 마. 여기 여기 엽기 떡볶이 닭발은 숯불 향 많이 안 나요. 어떤 분이 여쭤보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입원했었던 게 장염 때문에 입원했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나한테 너무 관심 없다 진짜. 내 공지사항 인스타그램 다 올려놨는데 제가 천식이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천식이 있어서 천식이 그 어떤 건지는 아시죠? 그 호흡기 질환인데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며칠 동안 천식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감기 오면서 천식이 재발해가지고 아 진짜 행복해. 근데 팔 부분이 여기 이래야 돼. 팔 이렇게 꺼질 때마다 이거 안에 보인다. 또 어그로 꺼는 애들 그럴까봐 이거 이러고 해야 저기 해야지. 단무지 여기 있어. 진짜 맛있다. 머리 안 묶을 건데요? 청순하게? 아. 머리끈을 팔에다가 묶으라고? 옷이 안 살잖아. 옷이 안 살아.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우니까 뼈가 그냥 숭숭숭숭 발려. 맛있어. 잠깐만. 입이 낀 것 같은데 잠깐만. 펑리님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싫어해? 막 쑥이 개싫다면서 한 네 줄 정도를 글을 막 적었어. 뜨거워. 뜨거워요. 뜨겁고 맵고. 아픈 거 많이 괜찮아졌어요. 오랜만에 매운 거 먹으니까 진짜 맵다. 오늘 닭발 이거 그냥 먹었었는데.
22살이요. 저. 근데 오늘 밥 다들 맛있는 거 먹었어요? 오늘 밥뭐 먹었어, 다들? 아, 나 너무 입에 무치고 먹는 것 같다. 잠깐만. 뭐라고? 닭발 양념만 먹고 다 뱉어버리네. 저게 뭐가 먹는 거예요? 제대로 좀. 내가 이거 뼈 보여줄까, 여러분들? 좀. 내 뼈 보여줘? 이거 더러운데 이거 보여줘? 양념만 바르는 게 아니고 이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살이 그냥 지저절로 발라지는 거예요. 양념만 쪽쪽 빨아먹는 게 아니고. 야, 내가 닭발 경력이 몇 년인데, 응? 닭발 이거 양념만 빨아먹고 버려. 근데 보여줘, 이거? 여기 떡볶이 닭발이 엄청 부드러워가지고요. 오랫동안 삶아놓으니까. 이렇게. 그냥. 봤어? 봤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닭발 완전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오늘 좀 몸보신 하는 것 같네. 응. 우리 또 피자쿤님께서 다섯 개 선물 고마워요. 너무 맛있다. 나 오늘 네일 아트 받았어요. 저 지금 우리 영준이라는 분께서 아니 씨바 왜 유튜브 업로드 안 하냐고 여태 말하면서 막 처먹느라고 멸시는데 저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에이 나쁜 놈을 시켜 진짜. 응? 입원했었다 입원. 응? 4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다. 서러워서 살겄나? 아휴 정말 샹놈시키 진짜. 머리 지금 고데기 다 풀렸어요. 아까 전에 홍대에서 야외 방송할 때 땀 흘려가지고. 뼈 더러워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근데 이거 먹어도 배 안 찰 것 같아. 닭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시키긴 시켰는데 이거 먹는데 배 안 찰 것 같은데. 핸심포차 닭발 먹어봤죠. 근데 엽떡 닭발이 더 맛있어요. 예. 알았어 알았어. 계란찜도 먹을게.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왜 이 방 시청자들은 너보고 섹시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냐? 안 섹시하니까.
당연한 걸 물어봐. 안 섹시하니까 섹시하다 얘기 안 하죠. 응? 새끼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도 다들 화장 잘 먹었네. 화장 잘 먹었네? 아니야. 뭐 리액션 잘하네. 그런 것들. 그런 칭찬들 많이 해주세요. 예. 섹시하다, 뭐 예쁘다 이런 거 말고 매력 있네, 뭐 이런 말들 많이 해줘요. 그럼 됐어. 내가 뭐 역행 할 만한 얼굴도 아닌데. 어머, 제가 병원에 입원했으면서 살이 또 빠졌어. 그래가지고 몸이 허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입원하기 전에 아파서 빠지는 건 별로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요. 바지가 뭐야? 왜 지금 영상 전화가 오지? 유수애한테? 수애한테 전화 왔어. 잠깐만. 야, 나 먹방 중이야. 방송 중이라고, 방송 중. 너, 왜? 어딘데? 안녕하세요. 아, 저 먹방 중. 야, 나 먹방 중이야. 방송 중이라니까? 안녕하세요. 나 먹는다. 나 지금 방송 중이야. 끊어? 아. 씻기는 그냥. 어? 술 먹고 있어? 아, 좋아. 웬일로 전화를 다 했대? 야? 뭐 만났다는 건가? 이따가 뭐 방송 끝나고 또 만나러 가면 좋은데. 응. 맛있다. 애기야, 안녕. 응. 아, 제가 그러니까 살막 여쭤보시는데, 제가 지금 입은 이 청바지 있잖아요. 요게 25 사이즈인데 커졌어. 나 원래 딱 25가 딱 맞는데, 25 입었는데 커졌어. 살 많이 빠졌어. 그만큼 아팠어, 나. 얼른 안타까워해. 오늘 사랑해요님 감사해요. 천식은 어떻게 아픈 거예요? 이러시는데 천식이 호흡기 질환이에요. 그래가지고 천식 같은 경우는 감기나 이런 게 오면은 숨구멍이 좀 막힌달까? 숨 쉬는 게 많이 가파라져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것처럼 숨 쉬는 구멍이 막혀져 점점.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입원하는 그 당일날에 방송했었을 때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때 막 숨을 이렇게 쉬었었어요. 숨을 못 쉬었어. 호흡곤란. 호흡곤란이야. 거의 유전이 있어요. 거의 천식은 생기는 게 아니고 유전으로 와요. 저 매운 건 잘 먹는다기보단 좋아합니다. 토크 방송 해야지. 먹방 끝나고. 가족 중에 누가 천식이 있으시냐고? 저희 증조할머니요. 저희 증조할머니한테 있었던 게 원래 거의 아래아래로 아래아래로 이렇게 천식이 유전이 많이 온대요. 바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저희 증조할머니께서 천식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거를 받아서 팬가에 고맙습니다. 슈기 누나는 장거리 연애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는 절대 못해. 나는 장거리 연애 진짜 못해. 왜냐면 난 남자는 누구를 만나면 진짜 맨날 만나야 돼요, 저는. 못 만나도 3일에 한 번은 만나야 돼, 나는. 나는 보고 싶은 거 못 참아요, 진짜. 저는 보고 싶은 거 진짜 못 참아서 난 맨날 봐야 돼. 그래갖고 멀리 사는 건 결혼이 아니고 연애할 때 난 가까이 저기 하는 게 좋아. 친구 같은 사이가 좋아요. 많이 만나는 가까운 사이. 아, 계란찜 맛있다. 이상형이요? 저 하정우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하정우 같은 스타일. 남자다운 거. 남자답고 매력적인데 섹시한 거. 아이돌 스타일보다는 상남자 스타일. 딱 최근에 태양의 후예 했을 때 진구랑 송중기 중에 난 진구 스타일. 딱 어두운 건지 알지? 여러분들 먹방 때는 제가 원래 다 못 읽어드리는데 채팅 못 읽어주는 걸로 좀 양해 좀 해줘요. 하루 유튜브도 아니고 방송 하루 유튜브 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냥 다들 안 읽어준다고 막. 하정우는 슈기님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이러시는데 하정우 같은 스타일이 좋은 거지 뭐 굳이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하정우 같은 스타일이 좋은 거지. 하정우가 막 뭐 결혼한다 해서 막 오빠 뭐 이러는 거 아닌데. 묻었다고 어디? 턱에? 안 묻었어? 안 묻었어. 올올님 안녕하세요. 조진영 같은 스타일도 섹시하고 좋죠. 좋아 좋아. 마동석, 게리 이런 스타일 좋아. 12원은 건빵들한테 일침 좀 날리고 그러라고 왜 이렇게 착하냐 그러는데 저 안 착해요. 그냥 억울하면 개무시하는 게 맛이거든. 억울을 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반응해주는 걸 좋아하죠. 근데 이제 억울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무시하는 게 맛있거든. 그 세제 귀가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거잖아. 세존맛.
닭발 너무 맛있어. 10개 감사합니다. 10개 또 고마워요. 10개 감사합니다. 오늘 지영이 게임 안 할 건데? 왜? 1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버퍼가. 아, 우리 지원이. 200개 선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지원아, 고마워. 고맙습니다. 200개 잘 받을게요. 땡큐. 아, 이거 먹고 배가 안 채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라도 사오고 싶다.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개맛있네. 진짜? 오늘 먹방 진짜 장난 아니냐? 너무 맛있어. 언니 설마? 없어? 있다. 나 지금 머리 기르고 있는데? 머리 색깔? 이게 제가 머리 색깔이 이름이 있는 머리색이 아니고요. 항상 미용사분이랑 얘기하고서 섞어서 같이 만들어서 머리다 하거든요. 내가 넣고 싶은 색깔들과 느낌들을 얘기해서 섞어요. 약간 뭐지? 밝은 갈색이랑 애쉬도 살짝 있고요. 레드빛도 살짝 들어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항상 섞어서 해서. 저 입생로랑 발랐어요. 입생로랑 8호 오렌지 색깔. 원래 먹방 때는 화장품 막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아까부터 어떤 분이 계속 화장품 주문 계속 하셔가지고. 이거 에어컨 소리예요. 아, 나 지금 너무 천국이야 진짜. 닭발 개맛있지. 주먹밥 개맛있지. 아, 오늘 내가 먹방하면서 딱히 말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닭발 다 먹은 것 같아. 있어. 모양이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이거 너무 부드러워서 산산조각 났는데. 병원밥 진짜 맛없어. 어제 내가 퇴원하고 나서 내가 병원에 있었던 얘기들은 너무 안 해줬구나.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근데 진짜 대박인 거는 제가 우리 뿌꾸니 300개 감사합니다.
반치 두치 세치 뜨치 뽀꾸빵. 우리 뽀꾸님 300개 고마워요. 그럼 대박인 거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첫날에 이제 내가 4일 정도 입원을 했잖아요. 근데 첫날에 입원했을 때 딱 그때 에어컨이 고장이 난 거예요. 진짜 엄청 덥거든. 그래가지고 누워있으면 저도 땀 삐질삐질 나면서 진짜 찜질방에 있는 것 같았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 퇴원할 때, 내가 퇴원 이제 추석 밟고서 퇴원하려고 이제 엄마랑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알람 딱 울렸다. 뭐였지? 띵띵띵띵. 에어컨이 고쳐졌으니 창문을 다 닫아주세요 말했다. 그래갖고 완전 엄마랑 웃으면서 와 굿타이밍. 나 딱 이번에 있는 그 동안에만 안 났어. 이번에 있는 그 동안에만 안 났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생각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팠어. 뼈가 막 숭숭숭숭. 병원에 있는데, 근데 진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먹고 누워있고 먹고 누워있고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TV 보다가 점심밥 먹고 TV 보다가 저녁밥 먹고 씻고 그리고서 엄마가 사온 과자들 먹고 간식 좀 먹다가 근데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내가 맨날 방송하다가 방송을 안 하고 병원에 있으니까 되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너무 막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뭐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진짜 그냥 먹고 4일 동안 먹고 누워있었어. 진짜 행복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무엇보다 할 게 너무 없으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할 게 너무 없으니까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너무 없어서 TV도 이제 재밌는 거 안 하고 막 저거 뭐야 너무 제가 2인실 썼거든요. 원래 8인실 썼는데 8인실이 되게 저렴해가지고 썼는데 에어컨도 고장나고 너무 더워서 숨이 안 쉬어서 막 나 그리고 그 저거잖아. 천식 때문에 입원해가지고 안 그래도 답답하고 막 이러는데 더우니까 진짜 죽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인실로 갔거든. 그래서 2인실에서 근데 되게 편안하게 썼는데 그러니까 막 근데 이게 잔뼈들 때문에 국물이랑 좀 이렇게 먹고 싶... 아 밥이 없구나. 김 때문에 있는 줄 알았네. 에 별로다. 그래가지고 2인실 쓰면서 TV 보면서 있었는데 너무 좋았어. 코난이요? 코난 계속 내가 봤던 거밖에 안 틀어지더라. 이미 다 봤던 것들. 이번에 그래서 모두의 마블도 많이 하고 혼잣말도 되게 많아졌었어. 계란찜까지 다 먹네. 아, 배가 진짜 하나도 안 차네. 이거 먹고 약 먹어야 돼. 이제 이거 먹고 한 2-30분 뒤에 몇 시지? 지금 이제 12시잖아. 한 12시 20분쯤에 나한테 약 먹으라고 말했죠. 딱 안 까먹게. 알지? 얘기 좀 해주세요. 다른 BJ분 방송 저 진짜 아예 안 봐요.
나 BJ인데 다른 BJ분들 방송 안 봐. 내가 근데 진짜 방송 아프리카 하면서 진짜 제일 많이 봤었던 게 코트님이었는데. 응. 방송 진짜 재밌게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안 계시지만 진짜 재밌게 봤는데. 볼 방송이 없어. 나는 내일 방송 안 보잖아. 맛있다. 코트님 진짜 팬이었어 나. 나는 아프리카 방송을 보면서 배 잡고 웃은 방송은 코트님 방송밖에 없어요. 이거 나 계란찜 다 먹을 거야. 이번 하고 계시면은 휴대폰 많이 안 하셨냐고? 휴대폰밖에 안 했지. 어머 닉네임 상스러워라. 파워뜨땡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들어오라. 향 너무 식중요. 닉네임은 그냥 손에 땀났어 막. 얘들아 이 옷 아까 전에 우리 홍대 야외 방송 했을 때 여러분들이랑 골랐던 옷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너무 잘 먹었어요. 그 응? 왜요? 왜 그래? 왜 그래? 여러분들 그 녹화 종료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그 뭐야 토크하겠습니다. 일단 녹화 종료 먼저 좀 할게요. 뿅.